자, 백석중 3과 문법 먼저 해볼게요. 자, 이번에 배우는 게 현재 완료 진행인데, 일단은 현재 완료가 뭐예요?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시간은 지금, 옛날, 미래. 이렇게 쓸게요. 현재, 과거, 시제는 내가 좀 다르게 가르쳤으니까. 자, 이 개념을 활용해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미래도 가져왔으니까 미래 완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완전히 끝난 거, 그치? 그러니까 기본값이 그건데, 그러니까 완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간 관계를 밝히는 거야. 시간 관계를 밝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혼자 있을 때쓸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두개 이상 공존한다는 뜻이야. 시간 개념이 두개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건요 현재는 말 그대로 지금이고요. 그리고 요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진짜 옛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그냥 뭐라 하면 되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백석중을 2년 전부터 쭉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완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완료는 그치. 그래서 그건 더 옛날. 즉 요거는 문법 용어에서는 대과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더 옛날부터 지금까지야. 그럼 미래 완료는 뭐라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지금부터 미래까지. 그래서 지금 수업 진행 중이고, 1시간 후면, 거의 약 1시간 후면 이제 집에 가죠. 그래서 1시간 후까지 나는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라고 하면 미래 완료 쓰시면 된다. 알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관계를 밝혀주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더 옛날부터,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더 옛날부터 옛날까지라 해야죠. 그래서 더 옛날부터 옛날까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미래까지라는 시간 관계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옛날까지, 그 옛날까지 어떤 상태였고, 그 미래까지 어떤 상태일 예정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상태가 두 개예요. 사실 완료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끝이란 뜻이야 사실은. 근데 그 현재 완료에 보면 계속적 용법 있지.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다. 그래서 진행 중.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에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 하잖아. 왜냐면 현재 완료 진행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쌤, 어차피 현재 완료가 계속적 용법이 있는데 왜 굳이 현재 완료 진행을 써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직 하고 있다라는 시간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간적 표현을 쓰고 싶으면 그냥 완료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싶으면 이때 완료에다가 진행을 섞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have, has, had 쓴 다음에 have 다음에 뒤에 뭐 써요? 완료니까. PP 쓰지. 근데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과 섞어야 되지. 그러니까 be를 뭐로 바꾸면 돼? PP로 바꿔서 been으로 하고 그 다음에 ing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현재 완료 진행을 쓸수 있고 과거 완료 진행도 쓸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건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써 있죠.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즉 관계를 밝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치사 for 그다음에 since 같은 거. for는 뭐 동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년 동안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인 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since는 뭐뭐 이래로. 예를 들어 2000년부터라고 하면 23년 내내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전치사 for나 접속사 since 같은 게 오면 보통 현재 완료랑 친숙하다, 같이 나오는 표현이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문 쓸 때는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부정문일 때 그냥 have not이니까 줄여서 hasn't, haven't, hadn't 하면 되고, 그다음에 물어볼 땐 뭐라고 하면 돼? have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have를 맨 앞으로 빼고, 아, 대문자로 써야겠네. have, has, had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그렇지. 아, 그렇지. been, ing.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ow long, 의문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Spanish?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스페인어를 계속 배우고 있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자, 요거 보시면 인식, 소유, 감정 등을 나타내는 동사의 현재 완료 진행을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인식이랑 소유, 감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서 그래? 요거는 예를 들면 뭐 백석 중 주소 알고 있니? 라고 인식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너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순간에 알고 있는 상태를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소유, 뭐 갖고 있니? 아니면 지금 감정이 어떻니? 라는 건다그 순간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속성이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완료 진행 같은 경우 옛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해서 지속성이 존재해야 되잖아. 얘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진행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만 쓰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도 안 쓰죠. 이게 됐죠?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 그럼 현재 완료랑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는 뭐야? 사실 진짜 엄밀히 말하면 혹시 집합 배웠어요? 수학에서? 부분집합 이런 거 몰라요? 교집합, 합집합, 부분집합? 아, 아직 안 배웠어? 그러면 잠깐 봐.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건 이걸 부분집합이라 그래. 현재 완료 진행을 현재 완료에 들어가요. 그냥 부분집합 간단하게 가르쳐줄게. 부분집합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1, 3, 5, 7이라는 숫자가 있다 쳐. 그리고 B라는 집합이 1, 3이야. 그러면 B는 A에 다 들어가지. 근데 B는 A를 다 담지 못하지. 이런 개념을, 이런 관계를 이렇게 B는 A에 포함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A의 부분집합은 B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완료는 사실 현재 완료 진행이 나타내는 뜻을 포함할 수 있죠. 왜냐면 현재 완료는 뭐가 있으니까 완료용법도 있고 경험용법도 있고 결과용법도 있고 계속용법도 있죠. 근데 현재 완료 진행에서 얘기한 게 현재 완료 계속적용법이랑 똑같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I've studied English for 13 years 라고 하면 뭐야?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배워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어때? 거기서 포함 관계지만 좀 엄밀히 말하면 살짝 뉘앙스가 다른 게, 근데 거기서, 저기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요 라는 뜻이야. 아직 끝낼 기미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끝난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는.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 진행이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강조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보단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게더 어감상 적절하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다 배웠어요. 끝. 완료라는 말이 나오면 시간 관계를 밝히는 거다. 관계라는 건 필연적으로 두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옛날부터 지금, 더 옛날부터 옛날, 지금부터 미래 이렇게 밝히는 게 각각의
완료, 엄밀히 말하면 완료 시제가 아니라 완료 상이라고 하셔야 돼요. 상이라는 게 시간의 측면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이미 끝났냐, 하고 있냐. 그래서 이미 끝났으면 그냥 완료 쓰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까지 부과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 진행을 써서 have been ing라고 쓰면 되고, 거기에서 현재 완료 진행은 그럼 현재 완료랑 차이는 뭐냐? 기본적인 뜻은 비슷하나 거기에서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 나타내고 싶을 때 쓴다. 다 있어요. 됐죠? 사실 현재 완료 진행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수일치만 조심하면 돼. 수일치, 시제일치. 알겠지? 끝. 그럼 집합 아직 안 배운 거지? 좀 있으면 하는 건가? 고등학교 때 배워? 중학교 때안 배워? 중학교 때 집합 없어졌어? 혜성아, 일어나. 다 해야지 쉬어요. 다 하고 쉬세요. 그러면 엎드리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자, 이제 중학생 집합 안 배우는구나. 고등학교 거 혹시 선행해? 수학? 아, 하고 있어. 어디 하고 있어? 아, 조립제법 하고 있어요? 1학년 중간고사 정도? 다항식, 거기 나와. 복소수 다음이지? 조립제법. 복소수 했어? 아, 지금 하고 있어. 그럼 전이구나. 아, 아직 안 했어, 복소수?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 합친 개념이에요. 복소수. 켤레 복소수. 평면좌표? 보면 2학기 거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너네 1학년 때 1학기 때 대수학 하고요. 2학기 때 기하학 해요. 평면좌표 하고 있다고? 그럼 아직 원의 방정식, 직사의 방정식 안한 거네. 이쯤 나가. 기하학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대수학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 이제 좀 있으면 뭐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너네 지금 중학생 때 고등학교 거 선행 학습하잖아요. 제가 수학 선행과 관련해서 하나 조언 하나만 좀 해주면,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저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어보면 다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다 선행을 했대. 심지어 하물며 어떤 애도 있냐면 중3 1학기가 끝났을 때 수원 수투까지 하는 친구도 있어. 고2, 고3 걸다 밟은 친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물어보면 뭐라고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만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요. 각자 다 학원이나 과외 다 다닐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솔직히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조립제법 하지? 근데 거기가 원래 제일 어려워. 지금 거기 수의체계부터 해서 복소수랑 막 실수, 허수 막 이런 개념 배우고 그다음에 조립제법 막 다항식의 덧셈, 곱셈, 막 곱셈공식 막 이런 거다막 외우고 막 배우고 하잖아. 사실 거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도를 나가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진도를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스스로 풀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보통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네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 근데 중2, 중3 때 고1, 고2 하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정상은 뭐야? 원래 엄밀히 말하면. 고1이 고1 거 배우고 고2가 고2 거 배우는 게 정상이죠. 내 중2, 중3이 고1 걸 배우는 건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3 거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어렵지 않아? 평면좌표 이런 거할때안 어려워요? 확실해? 그럼 수학을 잘하는 거고요. 수학을 잘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그냥 템포를 천천히 늦춰서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거 그냥 하려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고1 때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선행학습하면서 템포 다 박살냈을 때 보통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특히 예진이 같은 경우는 템포를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고1 거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고1 것만 제대로 중3 때 해도 너무너무 완벽한 거니까 굳이 막 고2 거 가려고 막 그러니까 보면 친구들 다 고2 거 하고 막 그럴 거야. 그냥 고1 것만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다. 알겠죠? 뭐? 그래? 뭘 인정을 안 해? 뭔 소리지? 출제율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교육청에 신고를 해. 그럼 되잖아.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선생님이 갑이야. 그럼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어쩌겠어. 근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의가 선생님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윗선에다 꼬지르시면 됩니다. 일단 요즘 자꾸 오류 범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중학교에서. 사실 중학교 내신은 너처럼 지금 특수한 성적을 보는 학교 가는 거 아니면 딱히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뭔가 부당하다 그러면 그냥 부당하다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그 1점 하나에 학교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건 부당하다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부당한 걸 부당하다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쏘는 뜻이 뭐예요? 너무죠. 너무 뭐뭐 해서라고 하는데 이 대시 품사가 뭐냐면 접속사야. 알겠지?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쌤은 so that 구문을 가르칠 때 항상 기준을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예전에 인과관계가 무슨 말이야? 아니 깜짝이야. 인과관계가 무슨 말이야? 원인과 결과란 뜻이야. 원인과 결과. 예를 들어 지금처럼 딱 혜성이가 실수 필통을 떨어뜨려서 내가 놀랐지. 그러니까 떨어진 게 원인이고 놀란 게 결과죠. 이런 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the child was so happy.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다. That he 그래서 그는 jumped for joy. 그러니까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원인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결과예요. 알겠죠? 그럼 that은 항상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so는 너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는 너무 기뻤다. 그래서 그는 팔짝팔짝 뛰었다. 나는 너무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고. 혜성이 다 했어? 호연이는? 하고 있어? 현우는? 하고 있어? 얼른 하세요. 하고. 4초까지, 그래. 4초까지 풀면 쉬자. 됐지? 4초까지 풀고 쉬어. 천천히 하세요, 그럼. 4초까지 하면 쉬는 시간 드릴게요. 찍으면 죽어, 나한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부정문일 때. 부정문이면 너무 해서 뭐뭐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자, 그거를 이렇게 투라는 걸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계속하면서 내가 가르쳐 줬죠? 투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지나치게라고 했죠? 애초에 투 자체가, 이거 자체가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that 접속사를 쓰잖아. 접속사를 쓰면 동사를 써야 되잖아. 투부정사를 쓰면 동사 굳이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축약 버전이. 얘는 더 줄여서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I slept so late. 나는 너무 늦게까지 잤다. 그래서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지금 여기 부정문 보이죠? 그지? 이 부정문을 오히려 절로 쓰던 걸 구로 바꾸는 거야. 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건 내가 가르쳤으니까 혹시 몰라서 해준 거야.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I slept too late. 나는 too 뭐라고? 지나치게 늦게까지 잤다. 지나치게가 애초에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탁 끊어서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늦게 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부정의 의미를 누가 빨아간 거야? 요거 to가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로 쓰던 걸 구로 전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짧아지지. 그지? 아니 지금 딱 육안으로 봐도 더 짧아지잖아. 그지? He is so young. 그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갈수 없다. 그는 지나치게 어리다. 뭐 하기에? 학교를 가기에.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는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박스는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나는 그걸 들수 없었다. 그 박스는 지나치게 무거웠다. 얘는 어떻게 해요? 요거 제일 중요해. 요거 별표 치시면 돼요. 뽀미는 뭐예요? 자, 투부정사지. 투부정사 누구 패밀리야? 이렇게 들어가지. 자, 동사 뭐 갖는다? 보면은 준동사 뭐 갖는다? 있지. 그래서 투부정사 준동사지. 그러니까 form에는 뭐예요? 동의상이죠.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 박스는 지나치게 무거웠다. 내가 들기에. 알겠지? 이거 별표.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so that도 되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 such a 형용. 이렇게. such a 형용, 형용사 명사로 써서 it was such a funny video that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It was so funny that I watched it again. 이렇게 쓸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거를 such a 형용사 명사로 써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통해서 so that 구문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so that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t은 품사가 뭐라고? 접속사. 그리고 so that일 때는 이제 인과관계를 파악해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니까 that은 항상 해석을 그냥 보통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리고 so that을 부정으로 썼을 때는 그거를 구로 축약을 하는데 그때 쓰는 준동사보다 투부정사 그리고 부정어인 to를 써서 축약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투부정사는 준동사니까 뭐를 넣어서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so that 구문 같은 경우는 such a 형용으로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의미는 같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명사의 상태를 더 부각시키고 싶을 때 쓰는 게 such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so that, such that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됐죠? 질문?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은, 자, 모든 사람들 다, 진도가 다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10분까지 쉬었다가 오세요. 졸린 사람은 좀 자고요. 물 마실 사람 마시고,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